궁금한 거 묻혀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961년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레스폴 모델의 원래 모양은 단종되었고 네. 오늘날 SG라 불리우는 새로운 기타가 레스폴의 이름을 달고 출시되었습니다. 슬림하고 플랫한 더블 컷어웨이 솔리드 바디는 힘있고 단단한 중음역대로 완성하였으며 블루스와 하드락 메탈 등 다양한 장르에서 상징적인 사운드를 각인시켰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깁슨과 에피폰에서 제작되는 1961 SG 스탠다드 모델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요렇게 두 대고요.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피폰 1961 레스폴 SG 스탠다드,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USA SG 스탠다드 61입니다. 짜잔, 옷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 SG 특집을 준비를 하고 편집까지 다 끝내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는데 저작권에 걸렸어요. 그래서 영상이 차단이 되는. 네, 차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지만 도저히 살릴 수가 없어서 연주만 오늘 다시 모여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 뒤에 제가 편집을 하면서도 기억을 하는데 이 백인블랙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ACDC의 백인블랙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연주를 우리가 시연을 한 부분과 뒤에 설명하는 부분에 약간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워낙 스케줄 위주로 달리다 보니까 빵꾸가 나게 되면 시청자분들도 좀 속상해하시고. 그죠. 네. 왜냐하면 매일 이제 밤 12시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네네. 생각보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장 끝나고 씻고 이제 자기 전에 12시 되면 딱 보고 잔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연주를 ACDC 스타일의 백킹 트랙에 맞춰서 은총 씨가 다시 한번 연주를 해주실 거고요. 연주가 끝난 이후에는 또다시 저희가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겠지만 앞에 있는 시연과 뒤에 얘기하는 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타로 이 에피폰의 네. 1961 레스폴 SG 스탠다드 모델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뭐 그날과 지금이 달라진 건 연주일 뿐이지 저희 생각은 맞아요. 뭐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제 가볼게요. 좋습니다. 다음은 깁슨 USA SG 스탠다드 61 모델입니다. 네. 그죠?
좋습니다. 저희는 다시 옷을 갈아입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은거스총. 은거스총에. 저는 뭐, 예. 이, 기타 솔로를 카피해보지 못했지만, 네. 아, 이게 오늘은 조금. 저는. 아, 네.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게 왜일까요? 이게, 그러게요. 그렇죠. 왜일까요? 물론, 가격 차이도 있고, 생산 국가도 다르고, 다른 브랜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는 있지만, 같은 쉐입에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소리가 확실히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 소리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로 처음 쳤을 때 좋거든요. 네, 굉장히 바삭하고. 소리 잘 난다. 근데 그 저희가 저번 시간에 그 깁슨은 깁슨이다라는 네. 표현에서 트리뷰트까지 깁슨 소리가 다 난다라고 네. 표현했잖아요. 근데 트리뷰트에 오면 기름진 소리가 조금 덜한 것 같다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고 맞아요. 이제 그 대신에 이제 피니쉬 처리가 좀 덜 들어가다 보니까 하이가 훨씬 더 시원하게 열리는 맛이 있어서 또 다른 매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에피폰을 칠 때는 확실히 그냥 좀 다른 기타 같아요. 그냥 소리 괜찮네. 치다가 이제 딱 치면은 이 알 수 없는 다름과. 그러니까 저는 네. 이런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이 트리뷰트 같은 경우도 이 소위 말하는 사틴 피니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에피폰에서 나오는 레스폴 1961 SG 같은 경우도 사틴 피니쉬예요. 근데 하이가 열려 있는 게 좀 달라요. 이 그 피니쉬에서 분명히 이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레스폴 트리뷰트의 혹은 깁슨의 저가 모델에 오픈포 피니쉬 혹은 사틴 피니쉬가 적용이 돼 있음으로써 하이가 열린다라는 말은 깁슨에서 허용되는 말인 것 같고 또 이게 에피폰으로 오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이 같은 모델인데 되려 하이 부분까지도 더 시원한 거는 이 친구다. 얘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중음대가 굉장히 두텁고 바삭바삭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SG의 사운드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깁슨의 SG 사운드를 듣는 순간에 이게 SG 사운드지 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정말. 아 이게 이게 좀 어떤 부분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피폰의 장점이 네. 있어요. 그리고 가격대 접근으로 봤을 때도 장점이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부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이렇게 1대1로 좀 붙여놨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이 체급 차이가 좀 느껴지는 부분은 극복은 할 수 없다. 근데 예를 들면 비슷해도 문제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비슷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비싼 돈 주고 맞아요, 깁슨 맞아요. 샀는데 에비폰이 깁슨만큼 소리가 좋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 더 얹자면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기타는 구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운드를 들었을 때 나는 이게 더 좋다라고 만약에 이제 선을 긋기 시작한다면 에피폰에 손을 들어주는 연주자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맞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워낙 익숙한 깁슨의 SG 사운드를 생각하고 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깁슨의 SG 쪽에 지금 약간 기울어지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운드만 1대1로 비교를 했을 때 SG라는 타이틀 떼고 깁슨 에피폰 타이틀 떼고 들었을 때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5대5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6대4 정도로 에피폰에도 충분히 손을 들어줄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사운드였다는 걸 부정할 수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험곡도 ACDC 곡이었지만 내가 SG에 대해서 진심이고 이 깁슨 SG를 되게 사랑하시는 분이면 당연히 깁슨으로 가세요. 근데 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SG 사운드가 필요한데 메인 네? 기타는 아니다고 했을 때 깁슨을 선택하는 건 가격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에피폰을 선택하셔도 충분히 좋겠다. 그래서 이 구매를 하시는 좌표를 확실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SG 팬이신데 에피폰 SG 사세요라고는 솔직히 말씀 못 드려요. 근데 하지만 에피폰 SG도 사운드가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내가 원래 에피폰 SG로도 만족하려고 했었다. 근데 나 SG 진짜 팬이다 하면 조금 더 돈을 모으셔서 깁슨으로 갈아오는 거 추천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 SG 사운드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에피폰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런 컨텐츠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죠. 뭐 가격이 100만 원 차이 나면 사운드가 100만 원 차이 나느냐. 아닙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운드로만 가격을 매기자면 한 14만 원 정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14만 원의 사운드 차이를 얻기 위해서 100만 원 이상 더 투자를 해야 하는 게 이 바닥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잘 생각을 하셔서 SG의 쉐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사운드를 들어보고 에피폰과 깁슨의 사운드 어떻게 차이 나는지 저희가 충분히 들려드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댓글들도 남겨주시고 현명한 판단하셔서 구입하시길 추천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뭐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